오늘장 공략할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영훈 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설립된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세계에서 두 번째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제품이 이오패치인데 이오패치는 국내 식약처 승인 및 EMA 승인을 획득했고 연내 FDA 승인 신청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고 타겟은 국내 일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형 환자들의 경우 하루 4번의 주사와 통증을 수반해야 되고 흔히 있는 경우에는 무겁고 병력 노출에 부담이 있다는 점에 따라서 동제품의 니즈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형 환자들의 경우 특히 자가 인슐린 생성이 안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양산 준비와 매출 가능성입니다. 동사는 곤지암에 700억 이상에 들여가지고 자동화 공장을 지금 구축해서 현재 시운정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EU 독점 계약을 이탈리아 메나리니와 5년에 1,500억 계약을 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에선 PT-PNS와 5년에 걸쳐 450억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혈당 측정 의료기기 기업인 시노케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서 23년 승인 및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전달 플랫폼의 가능성입니다. 동사는 자이힙이라고 하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진의 기술 벤처 회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고 약물 주입기기 기반의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등을 공동 개발, 이미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3년 말 기술 이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파미오를 통해서 웨어러블 약물 전달 플랫폼을 적용한 웨어러블 제약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동사는 23년 개발을 목표로 해서 이오패치 X라고 하는 인공췌장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25년까지 일체형 웨어러블인 인공췌장 이오파니의 허가 및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1위 인슐렛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수준이라는 점, 인슐렛이 진출하지 않은 중국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유럽 연합은 물론이고 동남아, 중남미, 중동까지 아우를 수 있고 연내 미국 FDA 승인 신청도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곤지암 자동화 공장을 통해서 수율 확보와 양산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서의 상품 가치는 또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매수 가격은 22,150원,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이오플로우 지금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봤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의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TYM입니다. 실적 베이스의 그 농기계 관련 종목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18% 증가를 했고요. 북미향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고 원가율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고 이자 비용에 대한 감소도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그 종목의 경우에는 북미향 매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60% 정도인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성장에 따른 동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형 트랙터도 있고 제품이 다양화가 되면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와 트랙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8월에 인수한 국제종합기계를 자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 효과는 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에그테크나 스마트팜 그리고 자율주행 농기계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신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CT 기술이 적용된 텔레매틱스나 자율주행 장착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농기계 생산 주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도 괜찮지만 1,850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60원 제시하겠습니다.